저는 16살 때 처음 소속사에 들어오게 되었고, 5년 동안 연습생 생활을 하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20살 때 소속사에 처음 들어갔다가 1년 동안 활동을 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17살 때 처음 소속사에 들어가게 돼서 6년 동안 연습생을 하고 3개월 전에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아빠가 이제 작곡 쪽을 하시는데 작업실 왔다 갔다 하다가 우연히 노래 부르고 춤까지 추게 됐는데 무대를 서보니까 이제 너무 재밌어서 알아보니까 가수라는 직업이 있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냥 삘이 왔어요. 가수 될 거야 이러니까 어머니께서 헛소리 하다가 말겠지라고 생각하셨는데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직업이다 이런 게 왔어요. 다른 연예인들 뭐 데뷔 썰 이런 거 들어보면 소속사 들어가게 돼서 캐스팅 돼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첫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소속사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몸무게 관리가 너무 심해서 어제보다 몸무게가 덜 빠져 있으면 퇴근을 못 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살이 빠질 때까지 회사에 계속 있어야 돼요. 저는 키가 157인데요. 몸무게가 38까지 빠져야지 데뷔를 시켜주겠다. 이래가지고 안 좋은 방법이긴 한데 막 폭식하다가 억지로 토를 하거나 아니면 하루에 변비약 12알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뺐던 것 같아요. 혼자 재면 절대 안 돼요. 머리카락을 들면 체중이 줄어요. 머리카락을 뒤에서 슬며시 연습생 친구 한명 이렇게 들어줘요. 그러면은 체중이 한 0.5씩 이렇게 맞아요. 빠져요. 줄어요. 아니면은 체중계를 벽에 딱 붙이고 재면은 또 줄어요. 아니면은 진짜 절박한 경우는 화장실 가서 막침 뱉고 오고 콧물 뿌려보고 막 이랬거든요. 진짜 심했어요. 이사님께서 직접 학교에 전화를 하셔서 연습해야 되겠습니다. 이러고 바로 회사로 불려나가서 연습하거나 그랬습니다. 공문 내고 3교시 끝나고 좋대 해가지고 바로 연습실로 갔던 것 같아요. 밤 11시에 연습실을 빌려서 아침 6시까지 연습을 하고 안 좋은 거긴 하지만 이제 학교 와서 잤던 것 같아요. 또 경쟁을 엄청 해야 되기 때문에 예능 수업이라고 또 있었어요. 그러면은 정말 예능에서 하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꼭 튀어야 되니까 본인이 살아남으려고 악착같이 해야 되는데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좀 적응이 잘안 됐던 것 같아요. 월말 평가를 준비를 할때 무조건 이겨야겠다 그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거기서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진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잘될 수도 있는 거니까.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어도 참아야 했던 거. 연애를 못하는 건 당연하죠. 직원분들 중에 연습생들한테 좋게 좋게 말을 해주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비수꽂는 말만 계속 해주시는 편이거든요.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몸이 힘들어도 괜찮은데 정신적으로도까지 더 힘드니까 좀 버거웠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체중이나 성형. 성형. 성형과 상담 다니고 막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같이. 절대 동의 없이 하지는 않는데 좋게 말씀은 안 하세요. 직접적으로 후다다다닥 이렇게 얘기하세요. 비수 꽂듯이 딱 얼굴 보고 넌 코가 크다 그럼 코 상담받으러 가자 이렇게 하고 아니면은 입꼬리가 살짝 삐뚤었는데 뭐 필러라도 맞을까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살 꼬집으면서 이거 언제 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해는 하는 게 어쨌든 연예계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분들보다 더한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감정으로는 막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울증이 점점 오면서 음식도 막 점점 안 먹게 되고 막 거식증, 폭식증 이런 거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나와서도 좀 트라우마로 남더라고요. 저한테는 되게 컸었어가지고. 생활고가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식대도 자기 돈으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야간 알바도 해본 적이 있었고 물류 알바 어렸을 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주말까지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금토일에 새벽까지 알바를 끝내고 그때는 삼각지대라고 해서 CCTV 밑에서 이렇게 몰래 자고 그랬었거든요. 퇴사를 하고 나서 부모님 뭔가 작품이 다 없어져 버린 느낌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최근에 회사 나올 때도 아, 해방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이거 연습생 생활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희망 고문이 얼마나 힘드신지. 다음 주에 프로듀스 촬영 있는데 오디션 볼 생각 있나? 네, 볼 생각 있어요. 이러면은 다음 주에 촬영이 뭐 무산됐다 이러면서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한 일인데 쉽게 말씀하신 적도 적지 않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도 해방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퇴사하고 나서 뭘 해야 될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준비를 해왔던 거라서 이제 똑같이 다른 일을 하려면
처음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간도 이제 꽤 들 거고 또 다른 직업을 찾는 것도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정말 좋은 회사에서 연락이 온 적이 있어요. 근데 다 거절을 한 상태거든요. 저는 데뷔 곡이랑 안무랑 녹음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파토가 났고요. 아직 받아들이기가 힘든 상태인 것 같아서 또 네 후회라기보다는 말로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미련? 확실하게 이뤄낸 게 없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미로라도 막 아직도 무대 서면 즐겁고 무대라는 것 자체가 좋은데 근데 다시 너한테 기회 줄게 해봐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 생활을 다시 겪어야 되는 걸 내 멘탈이 못 견딜 것 같은 거예요. 제 자신을 위해서 그만뒀던 것 같아요.